저는 경기도 인근문화재 악기장 39 임선빈입니다. 제가 11살 때, 아주 어린아이 때 북을 접목하게 된 거죠. 이제 한두 달 홀린 상태에서 북을 한번 쳐보니까 그북 소리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북 소리를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 북소리 때문에 이거를 맥을 이어가는 중이죠. 북은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서는 심장 맥박이나 같은 그 원일이거든요. 북을 쳐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짤막하게 끊어지지만 여유를 남기는 소리는 웅 하고 멀리 퍼져 줄수 있는 그 소리를 탁 듣게 되면은 그때는 숨이 그 자리에서 탁 끊어져도 여한이 없는 소리죠, 그게. 내 인생의 목표는 그것보다도 소리. 이 북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는 사람한테 전파를 해주느냐에 그 음을 잡아내는 그거에 아주 거기에 매력이 돼 갖고 있는 거지. 제가 가장 내 인생에서 기쁨을 주고 내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거는 딱한 번밖에 없어요. 이 북을 만드는 사람네들은 가죽으로 살지 가죽하고 사는 게 없어요. 뭐 남들처럼 뭐 모임이다, 뭐 여행이다, 이거 없이 그냥 눈 뜨면 공장, 해지면 공장 이렇게 살기를 63년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만삭을 해가지고 탁 애를 낳을 때 꽃이다 했을 때 그때 내 인생에 희게 나왔구나. 그때 처음 진짜 한바구스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수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인간문화재 악기장 제39 북매우기 전수교육생 임동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운동선수 쪽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기를 얼마 앞두고서 이제 무릎 깨지는 바람에. 아들이 이거 배울 때는 저는 그거 말려했어요. 너는 이거 배우지 마라. 너는 애들 이겨받지 말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지금 알아서 나가서 그걸 해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배달을 가시는데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뒷모습이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와드리다가 이제 하게 된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도 이제 뭐좀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달고 나왔고 좀더러 이제 뭐 체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나쁜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그래도 지가 옆에서 그래도 뭐좀 저게 해줘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다가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 글쎄 뭐 사람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했던 그 가락대로 전승을 계속 그냥 이어가지 않을까. 뭐큰 희망은 안 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끊어버리 딱 묶어놓고 기대는 하고 있는 중이지. 대한민국은 역사가 깊은 나라잖아요. 역사가 깊은 나라는 전통이 깊은 건데, 전통이 없는 국가는 역사가 짧아요. 보여줄 게 없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존하고 보여줄 게 많은 전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 북이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북이 나갔어요. 다 애착이 가지만 그중에서 이제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역시 이제 88 올림픽 때 나간 그 대북. 뭐 소리는 뭐 지금처럼 나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북을 만들 때는 철사꾸러기가 대북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좀 애착이 가고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못 잊어먹는다는 거는 그 관문사 서초동에 있는 관문사 절에 진짜 옛날 북 이것이 진짜 옛날 북이라고 하는 그 북이 관문사에 있어요. 그 소리는 진짜 천년의 소리. 스님이 북을 치면은 눈을 감고 감상을 하면은 뭐 감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표현이 저는 눈물이 나요. 이게 진짜 내가 만들었던 북소리인가? 이리 나고. 지금은 이 귀가 처음부터 자꾸 나빠지니까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뭐 이렇게 이제 갈수록 더 듣지 못한다 하는 그 애타는 심정. 그래서 내 귀가 더 상하기 전에 그 북에 버금가는 북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이 북을 어느 누가 받아서 진짜 신주 아버지 모시도록 모시겠다 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내일 당장 작업 들어가요. 뭐 지금 뭐 내가 무슨 뭐 작품상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오히려 외로워. 누가 하나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꽃다발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친척이 있어야 뭐 우리 가족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다 뿔뿔이 어렸을 때 헤이즈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항상 그래. 북소리를 딱칠때그 나오는 울림 소리가 이것이 내가 엄마 가슴에 안겨 있는 그런 슬픈 소리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진짜 이 일은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차피 내 인생에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고 뭐 조상님께서 얘기해주면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와야 돼. 그리고 뭐 이런 북두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할수 있는 사람은 대국 김종문 선생님이나 저밖에 없는데 지금은 다 기계적으로다가 하고 지금은 뭐 소리만 그냥 내면 끝나는 거니까. 제가 서띠고 생일이 7월 7일 칠성날이니까 어차피 소띠는 죽으라고 일만 한다는 턱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제가 계승을 해서 진짜 영신의 북을 하나 약하니 해놓는 것이 내 가장 마지막 소원이자 내 처음입니다. 나는 시간입니다.